하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3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3절.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누가복음 4장 16절.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 먼 자를 보게 하고 질밥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오.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가퍼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도 행하여 보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하시더라.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섭리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간이나마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지한 거짓 목사를 쫓아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저렇게 되는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체험을 쫓아 수많은 거짓 목사를 쫓아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증거할 때 그런 확신을 갖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생활할 때 주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을 충만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 듣는 사람들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23절까지 읽었는데 실질적으로 30절까지 오늘 볼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그 포인트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포인트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마귀의 테스트를 받아요. 마귀의 테스트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네 고향으로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으로 말했어요. 잘 보세요. 자신의 관례에 따라. 그 당시에 주의시 종교의 관례가 뭐예요?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는 회당이에요. 이게 안식일 교회에서 문제점. 예수님이 여기서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가서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대요. 사람들이 메스터 때 지금은 구약 체계에서 사는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당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뭐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 안식일 안식일 안 뭐예요
운동 빨라고 이런 식으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20장에 안식일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세리머니얼 로예요. 여러분들이 의식 로예요. 십계명에서 모랄 도덕적인 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유대인들과 그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인으로 표적으로 준 것뿐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택한 백성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 백성들이 그 안식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해서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지금 은혜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포인이 아니라 제가 하도 그 안식일 교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17절 선제 이사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행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집합인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자,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성경은 원본을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쓴 원본을 가지고 해당해서 읽은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요. 번역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은 첫째 예수님께서 와서 읽은 그 성경은 주님께서 그 영감으로 주신 성경은 이사야가 쓴 원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원본 아닌 그 카피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행전 가면 제일 먼저 내시가 구원받을 때 내시가 뭘 읽어요?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그럼 내시도 가지고 있고 요 지금 회당에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이사야서 원본을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 회당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아 바울이 쓴 원본 이사야가 쓴 원본 그건 멍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항상 원본 타령만 했기 때문에 원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오리가 있다 킹제임 성경에 오리가 있다 이사야가 쓴 거에서 지금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이 카피 몇 번 한 것 같아요 이 회당에 있는 게 이사야에서 그럼 무식하다 그 다음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지만 신약은 뭐예요? 헬라어 번역됐다 번역 그 신약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나님께 영광으로 줬다는 거. 그러면 영광으로 준 신약은 번역본인데 지금 이 구절 이사야서 61편에 61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번역한 건데 지금 여기 쓴 게 누가가 그게 성경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했으니까 그게 지금 신학자들 목사들이 사람들 속여가지고 최종 문의가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인 또라인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 성경에 지금 어떤 성경에 나오는데 왜 우리가 킹제임 성경에 양보할 수 없는가 한 자라도 한 단어라도 바꾸면 안 된다는 걸 왜 고수하는가 지금 어떤 성경에 나오는 줄 알아요? 여기 그리스도 등 단어 뺀 영어 성경 출간 이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빼버리고 변개시키고 그러다 보면 이제 100년 지났더니 이런 성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소도마의 성경 나온 줄 알아요? 소도마이란 단어 성경에 나온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소도마의 성경 소도마이란 단어 옵센 그런 단 성경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소도마이 때문에 싫다고 소도마이란 단어 빼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천사 엔젤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영역 성경이 나왔다. 미국의 주요 개신교 출판사인 토마스 넬슨이 최근 출간한 새 영어 번역 성경인 더 보이스가 그것으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응? 그러니까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그래? 왜 없었겠어요? 한번 개세해 보셨어요?
왜 크라이스트 하나가 나온 걸 없앴겠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 등의 표현을 쓰고 사도를 특사로 대체하고 있다. 아파스를 특사래. 그 다음에 토마스 넬슨의 프랭크 카우치 선임 에디터는 새 성경 더 보이스 복음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영어로 옮길 때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 더 이해가 잘 되는 번역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게 위해서 그랬던 이 멍청한 사람. 아? 크라이스, 엔젤, 없애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다 없어지지. 이대로 나가면 매년 다 없어지지. 성경은 그 벌써 3만 6천 군데 이상이 사본관에 병제시킨 것 뿐만 아니라 그 뒤로 지금 100년 동안 엄청난 것들을 가져가는 엄청난 것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빅션을 줘야 되나 하는 말씀을 다 없애버립니다. 컨빅션 대만한 단어든 다 없애버려요. 소도마에 그러면 여러분 컨빅션이 가죠. 아? 그러나 게이 컨빅션이 가요? 트랜스젠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끌노리는 거예요. 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게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점점 게이에 대해서 소도마에 대해서 프리칭하면 이제 압력이 들어온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로이어들 좀 나와야 돼. 로이어들한테 돈 안 쓸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아요? 네? 헌법을 뜯어고치는 그런 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헌법을 뜯어고치는 여러분이 제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헌법에 여러분의 그 얘기할 수 있는 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에 소도마이즈 나오니까 가가지고 소도마이즈는 죄다 이럴 때 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헌법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이크라운으로 집어넣나. 아? 헌법을 지는 멋대로 외장수 마음대로 성경도 바꾼 애들이 뭘 못하겠어. 다 바꾼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악법을 따라가야 돼. 악법. 에? 선한 법은 다 없어진다. 여러분 세상에 결혼을 당연히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했지 지금 누가 두 남자가 만나고 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이 한 남자나 한 여자가 하는 거지 어떻게 두 남자가 결혼이 되고 두 여자가 결혼되냐. 근데 놀랍게도 매년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더니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50%가 넘었어요. 그걸 합법화하자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두 남자가 하는 게 괜찮다는 사람들이 50%가 넘었어. 그랬더니 오바마가 나도 서포트한다 이거야. 왜? 11월 달에 자기가 당선이 돼야 되거든. 그렇게 재고 있다가 국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거야. 옳다 거야. 내가 찬성을 지지하면 내가 대통령 당선되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사람을 속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리지널은 벌써 없어진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근데 오리지널에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카피본들, 번역본들한테 영감을 안 줬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리지널에 영감을 준 이유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오리지널이 맞고 뭐 김재석 번역본이긴 틀리고 그런 사람들은 X 딱 거짓 목사, 거짓 신학자 딱 쳐버려야 돼. 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킹제임 성경에 오류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바른 성경을 가리키는 목사를 따라가면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킹제임 성경 읽고 이단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400년 이상을 들었어가지고 전세계 복음을 전한 지금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남았어. 전세계 유럽까지 가가지고 전하고 있는. 유럽은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유럽은 완전히 죽었다고. 미국에 아니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술집 차려놓고 술집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데로 갔는데 아프리카 옛날에 우리 여기 나오는 몰락한테 하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젊은 애들이 요새 그 추세로 간대. 아, 그 다음에 모슬렘 애들이 다 사고 영국에 에? 독일에 그 지금 PBI 졸업생이 그 지난 패스터랑 같이 졸업한 트럼프 형제가 전화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이럴 그 친구가 독일로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 독일로 거꾸로 아, 독일 선교사. 지금 미국에 있는 킹제임스 바이블리들이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간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걸 없애려는 게 마귀는 왜 바이블리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자기가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는데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철저하게 원본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성경에 오류가 있다니까 여러분 믿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한다고. 아, 난 믿음이 괜찮아요. 그런 사람 믿음은 빵점 빵점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없어요. 서로 구원받아도 육신적인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은 구원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bad 나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영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NIV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NASB나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거의 비슷비슷하다. 뭐 뉴 킹제임스가 더 좋다 뭐 이런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목적. 이 한 권 킹제임스 성경만 없애버리면 끝나는 모든 믿음을 파탄시킬 수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의 안전한 말은 없다고 믿게 되니까 이걸 없애요. 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원본을 말한 게 아니라 첫째 포인트. 둘째, 18절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데 그 61장을 인용할 때 잘 보세요. 전체를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결국에는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을 이단 목사로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성경대로 믿는 목회자들이 이단 목사가 되고 거짓 목사들, 경험이나 필링 가지고 하는 목사들, 말 잘하는 목사들,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잣대가 되어야 돼요. 저 목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 지금 누가 보면 4장에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것이죠. 61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승부하는 자들을 정하여 쭉 나오는 시온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누가 보면 4장에서 어디서 끝나요? 에?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거기서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구절 전체를 읽지 보통 그 예수님께서 조금 피로하신가? 왜 2절의 앞부분만 읽고 그냥 앉으셔? 왜 책을 놓으셔? 예수님이 피곤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가르치기 위해서 즉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까지가 주님의 초림이야. 초림!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림의 복수의 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초림의 구원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언젠가는 복수의 날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구별하지 못하면 지금 이만이나 여화증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행위구원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지금 은혜복음을 막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성경을 모르니까 아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열처녀가 다섯 뭐 현명한 처녀가 올라가 뭐 있다 이 소리는 열처녀는 처녀들이라고 복수해요. 교회는 신약교회는 처녀 단수 순결한 처녀 즉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는 열처녀들은 복수들은 대환란을 통과한 그 사람들이 그 중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즉 믿음 플러스 그때는 행위고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휴고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명한 처녀들은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남아서 저주받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누가복음 4장에 왜 예수님께서 그 2절의 앞부분만 읽고 그 뒤는 알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배워요.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시대별로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방침, 운영 방침을 말하는 거거든. 구약 때는 이렇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 시대는 이렇게 다스리고 대화할 때 이렇게 다스리고 천주왕 때 이렇게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틀리다.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이렇게 다스리고 틀릴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스려요? 국민학교 학생이나 대학교 학생이나 똑같이 해요 여러분? 뭐가 문제? 거짓 목사들한테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나눠서 공부하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결시켰기 때문에 나눈다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성경은 나눠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나눠야 돼요. 성별이라 세상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다 합해버리라. 구별하는 걸 없애라.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라. 세상, 교회 구별하지 말라.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다 들어왔어. 영화가 나한테 물어봐. 아빠는 구원받기 전에 그 유행가 안 들어봤어? 그래서 들어봤대. 아빠 때 유행했던 거는 뭐예요? 너 몰라. 뭐냐? 자꾸 물어봐. 그래서 누구 가수가 누구냐? 가수 그 당시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 있었지. 놈이 텐들. 걔가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막까지 와가지고 백인들한테 접목시키는 거야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었다 그러지만.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스가 죽기 세상적으로 죽기 두 달 전에 편지를 써가지고 닥터로 왔구만 요한계시록을 계속적으로 몇 번 봤다는 편지를 바이오 빌리버한테 보냈어요. 그 바이오 빌리버가 엘비스 프레스한테 그 책을 보낸 거예요. 닥터로 왔구만 요한계시록 주소. 그러나 그 두 달 사이에 무슨 그 다음에 두 달 있다가 신문에 죽었다고 나왔거든요. 아빠는 그때 생각 안 나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탐 존슨 그 탐 존슨이 누구냐 그래서 탐 존슨이랑 있었다 노래가 뭐냐 그 노래가 강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keep on learning 그 우리 학교 다니면서 소풍 가면 맨날 그거 틀어놓고 그게 그래도 그 지갑 운전하는데 이러는 거야. 그럼 아빠가 노래 들었던 거 한번 들어보고. 그러더니 촥 하더니 킵언러닝을 찾아가서 탁 트는 거야. 그 킵언러닝을 딱 트는데, 이 노래는 이거 완전히 지금 우리 교회들에서 하는 거네. 즉, 걔가 아는 거야. 지금 이 딴따라들이 하는 거랑, 그 옛날 딴따라들이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걸 듣더니,
이거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하는 리듬이야. 탐정수 한번 나중에 들어가 집에 가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봐. 여러분들 옛날에 탐정수 좋아하는 사람 한번 들어가 보라고. 진짜 교회에서 하는 거.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점점 진화돼가지고 지금 그레고로리 같은 애들은 메탈 난다. 메탈을 누가 하는지 알아? 키스 뭐 이런 애들. 옛날에 그 비틀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은 그래도 양반이야. 옛날 비틀즈 하는 건. 지금 완전 마귀 노래들이라. 쌍욕을 가사에다 섞어서 쓰는 애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게 진보가 되는 거, 진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옛날에 여러분들이 소풍 가가지고 춤추던 거, 구원받기 전에. 그거보다 더 하는 거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구별을 못하고. 지금 목사들이 그 가수 딴따라들이 목사 된 사람도 있다고. 그 우리 자매 우리 그 김성수 목사라고 뭐 나한테 전화 가끔 가다 와. 김성수 목사 아세요? 김성수는 모르고 김성희를 아는데. 김성수 그 옛날에 뭐 들어갔더니 뭐 그러더라고. 옛날에 가요제에 나와서 세계 대학교 가요제에서 뭐 1등하고 어디서 목사짓 하는데 지금도 가 뭐 이렇게 컨설트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 교회 사람도 뭐 하는 거? 그 딴따라 지금 무슨 목사예요? 그 뭐 이종용님 수많은 애가 다 딴따라들이 교회 목사가 돼버려서 어떻게 한국교회 미국 교회는 딴따라들 목사는 다 별로 못 봤거든요. 이상해. 한국 교회 딴따라 연예인들 뭐 노래하는 사람들 다 나도 코미디언들 다 목사가 돼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목사가 됐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달라져야 될까요? 구원받았으면. 근데 똑같이 하는 거야. 교회 하면서 유행가 부르고 뭔가가 착각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유행가 더 잘 불렀어. 목소리는 안 좋지만 더 많이 하고, 에? 그 사람들 춤추는 거 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런 노래들은 고립박에 짓다, 고리. 막 월막만 들어가도 무슨 막 레스토랑이나 그런 노래하면 고립박에 짓다. 요새 하루 오래되니까 이 귀가 이제 여과를 하는 거야. 이제 그 레스토랑 들어가고 그런 몰에 들어가도 이제 내 머리로 안 들어가. 이렇게 쫙 들어간다.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고. 근데 맨 처음에 구원받고 진짜 힘들었다. 어디 레스토랑 나가면 그런 옛날 그 여러분 놀던 때 하는 그 고립박에져. 담배 연기 맡으면 고립박에져. 술 냄새 맡으면 고립박에져. 그랬단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근데 어떻게 목사라는 자들이 지금 그 짓들 하고 있는. 제가 그거 지어낸 게 아니야. 여기 앉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거기 갔다가 그 거를 보고 나오셔가지고 진리 찾으신 분. 그래서 제가 그 좀 그 사람 거 좀 가져오라고 했어. 내가 유튜브에 한번 올려야 돼. 왜냐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요. 많은 사람들. 그래갖고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짓 하니까 속상해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오셨잖아. 저는 여태까지 얘기하는 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거기서 기존께서 당하고 나온 사람 왜 나온 그 이유를 듣고 하는 거지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열매를 보고 성경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원하십니다. 세상과 교회를 합할 수 없어. 목사들이 거짓 목사이니까 합할 수 없어. 여자와 남자가 합할 수 없어.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자 남자.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것이.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 그래요? 의사야, 너나 고치라. 아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사야 너나 고쳐라. 이게 지금 우리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이 설교했을 때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가지고 쌍욕들 하는 애들 들어오네. 그 사람들 컴플레인해요. 왜 유튜브에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내가 설교한 게 너무나 더러워진다고. 에? 그거 점잖게 뭘 물어보는 게 아니야. 쌍욕을 올려놓는다. 거기다 쌍욕들. 어떻게 한국 사람들 지적을 해 그렇게. 그거 어떻게 거기다가 내가 설교한 다음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는 거야. 거기에 건전한 댓글이 와가지고 내가 답해주고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차단시킬 때 내가 다 본다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형제가 나한테 보낸다. 그러면 다 쌍욕들. 거의 쌍욕 속도거든. 뭐 병신 XX야 뭐 허리야. 점잖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목사님께서 너무하시고 뭐 조용히 목사를 이렇게 비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대다수가 쌍욕이야.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우리 거기다 올려놔. 댓글로 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도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걸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받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좋은 사이에서 여러분 뭐 병신 XX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왜 또라이 목사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네, 기분 나빠.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육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야 네 병은 너, 너랑 있을지 고쳐야 돼.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욕 못 들어먹겠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비교했을 때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없앳할 필요가 없어요. 아 구원받지 못한 저자들은 하나님한테도 대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목자들 당연 그거 가지고 없앳돼가지고 하면 제가 혈압 올라가서 쓰러졌을까 벌써 15년 동안 이렇게 가지 못할 거라 매번 그 처음부터 예? 지금 15년 동안 얼마나 욕을 들어먹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기까지 이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저게 누구냐? 요셉 저 목수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게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은 외모와 환경을 보는 거야. 아 멍청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봐야 되는데 거짓 목사들이 외모가 번지르하고 탈렌트처럼 생겼으면 그냥 줄줄이 사통처럼 꿰가지고 간대. 그럴듯한 말로 어? 하나님께서 뭐 형제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뭐 이러고 주주주주 따라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이 하느냐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말로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성경적으로 하느냐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가짜 목사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 와가지고 당연하게 아우 저 친구 저 목수 저 아이고 지가 무슨 의사에 너라고 치라 그 다음에 한번 네가 한번 가프나움에서 그렇게 기적을 해서 요새도 한번 해봐 한번 봐 볼게 이런 태도 어?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겸손한 마음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님께서 24절 보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는 일 아니었어. 이게 진리야. 만약에 김 목사가 한국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고 저 목사님 인품이 좋고 잘생기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거짓 목사예요. 거짓 선지자. 조용이니 김홍도니 모두 사람들의 종로받고 빌리그레암이니 모두 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한 말씀하고 진실로 그랬어 진실로 진짜 얘기해 이 거짓말 장난 내가 진짜 말하는 일이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한 명도 제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바로 마을부터 모든 마을 빌리버들은 다 리젝트 그게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청경을 저렇게 잘 가르치시는데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안 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그러신다. 그죠? 그런 의문이 다 있었죠. 다 있더라고. 야, 내가 기독교에서 못 들어보는 거 이 교회야. 야, 왜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오냐? 이제 답은 있네. 답은 있네. 예수 그리스도 때나 사도 바울 때나 2000년 동안 바이오 빌리버들의 경로는 그 고장에서 환대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받고 핍박받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왕따 당해도 우리 목사님도 당하고 예수님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당했고 그 감사하고 그게 여러분의 유업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세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만큼 더 준다고요. 그냥 공짜로 여러분 뭐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야. 그러나 그 다음에는 유업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아 우리 목사님이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기대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할 바 다 하는 거예요. 제 사역의 10년 동안을 신문에다 써가지고 알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고 있어요. 그동안 15년 동안 나가서 매주 전도지 뿌리고 그 다음에 팜플렛 뿌리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유튜브에 몇 명이 보던 안 보던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업으로 연결되는 것이요. 25절에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 온다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타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마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했느니라고 하시더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자기 고향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 거예요? 어? 야 엘리야 때도 그 시돈에 있는 과부한테 주님께서 딜을 한 그 많은 과부 이스라엘 과부가 좀 많았겠어요? 아? 그 이스라엘 과부는 쳐다도 안 보고 시돈의 과부 주님께서 축복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엘리사 때도 그 많은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시리안인 나만 외에는 주님께 축복 안 해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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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무조건 다 축복받고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구약대로 그랬는데 지금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이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런 다 다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막 이런 다 아주 소름 끼쳐. 야 너 그 생각이 들어. 술집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술집에 장사가 잘 되면 소름끼쳐서 소름끼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주하시며 그냥 내버려도 술집 하나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서 자기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모르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나만 나만 깨끗해 줬다.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목사가 훌륭한 인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가 커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약시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문이 좋든 그 사람이 학벌이 좋든 그 사람의 인품이 탤런트처럼 잘생겼든 하나님께서 아동 케어.
28절에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찼어.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아요? 그게 찔러주면 잘못을 가르쳐주면? 절대로 회개 안 하죠, 여기서. 오히려 회개 커녕 뭐라 그래? 분으로 가득 차서 일어나 줄을 마을 밖으로 밀어내요. 마을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마기로 던지려고 죽이려고 밀어가지고 벼랑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밀어서 죽이려는 그런 악함을 볼 수 있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냥 왕따시키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업신 내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을 바이블 일부 목사들을 벼랑에 밀어가지고 퓨! 그랬을 거라고. 그래 하나님도 밀었는데 여러분 하나 정도 못 믿을 것, 못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면? 충분히 할 사람들이라 충분히 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했는가를 알고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프리치해야 돼. 그 말씀을 전달해야 돼. 비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절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것을 관여하지 말고 주님처럼 유유히 빠져나가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그걸 다 반응하고 뭐하고 혈압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 벌써 죽는 거예요. 수명이 짧아. 그러니까 유유히 프리칭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고요. 왜 목사들이 배교하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비난이 오고 세상에서 왕따시키려고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좋다고 훌륭한 목사라고 그런 거 듣고 싶어서 배교하는 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이 순간부터 아이 나는 야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저런 거짓 목사들한테 왕따 당하고 저 성경 하나도 모르는 저 사람들한테 필요 안 받고 이렇게 살아야 돼 에이 나는 이제 그만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고 그 바른 성경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대충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 그냥 양육이나 시키고 좋은 말만 하고 월급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주님 오시면 그냥 뿅 하고 올라오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 배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배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박해와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이 천년왕국에 주님과 같이 철장으로 통치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라 다음에 제가 화나고 그거 댓글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유업을 준다 그래서 혈압 안 올라갔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자매님 나와서 피아노 치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은 뭘 원해 예수님보다 더 대접받기 원해 그러면 여러분은 배교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고향에 인정받고 환대받고 그런 선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가서 비고 와서 주님 제가 받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 이 자들은 하나님을 밀어버려 죽이려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는 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환영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주님처럼 유유히 진리를 가르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의 환대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밥 먹여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사고 날 때 막아줄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은 보호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느 때 어디선가 기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런 분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 그런 분이 받은 박해를 왜 피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피하려고 그랬으면 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을 따고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같이 게임하고 교회 노래했으면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성인대로 믿는 교회는 다 그래요.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기 때문에 어떠한 주변의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끄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는 교회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우주에 나가서 아직도 우리 바이오 빌리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거기 나가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반대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독립 침례교회 사람들한테도 왕따 당한다고 알아요? 바이오 빌리브라 그러면? 근데도 그 우주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 구조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고향에서 활용받는 선택을 하고 있다 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용기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자세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의 말씀 신실하게 타협하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함께 되기를